大家好，我是周密。大家好，我是飞。大家好，我是佳。这里是偶像本色。哇哦哇哦哇哦！两位，你俩是吃货吗？我是，你也是，我们都是，我们都是。我相信你们都是吧？哦，对，我也是。所以我觉得我们三个是这个名副其实的吃货哈。对对对 对，这不需要见证吧？没需要，不需要。我们平时聚在一起都是吃很多。但是男生真的还好，我觉得女生吧，这个要爱吃的话，又爱维持身材，压力真不小哎。没有啊，现在男生也是。男生是为了OK， 我是想说就是，因为你健身的话，你是属于瘦的那一边，就要多吃长肉。对，但是很多男生像我们的经纪人哥哥就面临着这种危险啊。那想必你们经纪人身材都非常好了，就是快爆炸了。那你们呢？你们没有不需要什么节食啊之类的？嗯，节食啊，菲菲你有节食吗？嗯，之前我倒是没有。不是胆结石啊，是节食。我没有胆结石。你没有胆那就好，身体健康最重要吧。对，就是真的是我觉得无论怎么减肥还是要不能节食，一定要就是还是要多吃健康。不管男生女生啦，反正节食减肥是最不好的，因为对身体最不好，一定要吃点东西，然后多运动，这样的话对身体也好。对 对， 对胃不好。但是在这个节食的过程中哈，总是有想要吃东西大吃的时候。肯定的。对，然后我听说有一个方法可以帮助大家打消这个吃东西的念头，但是哎，我觉得这个方法个人觉得是没有什么用了。还是要告诉大家一下，对，就是要用想象法，想象你脑海中有这么一个胃哈，然后胃的三分之一要用水填满，对，剩下的三分之一用食物填满。是的。那剩下的三分之一呢，就是保持这个饥饿状态，就是要感觉你的胃是要一直腾空的感觉，这样就好像自己可以没有那么多的空间可以容下更多的食物。你说是不是很没有用？对，我真的想象不到。一个人经验，我真的是有点想象不到这个。我觉得就是多运动，真的很多人都问我这个问题：怎么减肥？你怎么保持身材？对，多喝水，多运动。对，如果可以的话，少吃一定要少吃，不能不吃啊。对对对。哎，我之前有个朋友，就每天吃苹果，吃了一周，然后瘦了好多。可以。光吃水果也不好，当光吃苹果的话对胃也不好吧，会很酸吗？胃酸。是的，反正就是想要有这个苗条身材要节食的朋友就一定要忍，不忍则乱，不忍的话你就身材不会发生变化啊。对，所以减肥是这样，工作和学习也是一样，忍住了那个某一个瞬间的诱惑啊，你的所有的东西才会呈现出来最完美的身材。对对，今天想吃就忍住不吃，而且想玩也忍住没玩的朋友们，接下来这一个小时里面撒开了玩吧。就跟着我们偶像本色一起放松放松，一起来玩吧。没错，2014年6月的偶像本色哈，我们今天第一首歌曲是什么呢？第一首歌曲就是最近很红的 XOM 中毒。中毒轻毒。我就像一只鹅和上了你，时间到准也无法收回，就算冒着上瘾的危险。So bad, no one can stop her. Her love, her love, 我想要她的一切，她的爱就是唯一的定律。她的出你我之名，变化无机会无法自拔。跳入我的茧，每次触碰都像是触电，心跳快到极限，窒息的瞬间，站立叹了一口气。Her love, her love 就是唯一的解药，就什么法就丢到 next to 你，全身都埋沸腾着，耶，终于能驾驭这感觉。
着的刺激，那么痛快 can't stop。 Hey doctor， 这种感觉叫饥渴的河，抗拒不了你给的引力，让我慢慢被你融化。你的潮水不息，如果这种感觉不存在，就是甜蜜的毒，变成我活下去的气在。什么 call the doctor？ 上门口的刚才，我的爱才能救我。心气在一天都不能，我都不能过。我想离开你的爱，像天堂的诱惑，致命的美。这是 overdose。 哇 XOM 的这个中文版本上瘾，上瘾，是的，很好听，不过他们的舞真的是非常的棒。对，而且我有看 MV， 好像最后的时候涛有炫一下他的那个翻的，我想说空中转体，对对，我不知道那动作叫什么，就是空中转了一下，我想说哎，学武术的那个底子还是有的，对对对对对。好了，回到我们的这个节目中，我们那个第一期的嘉宾啊，还记得是谁吗？记得记得，西车哥，西车哥，重情重义的西车哥。喂 ，Hello， 有人哭了，有眼泪的小蜜 ，Hello， 没错，当时我们送给这个西车哥一个礼物，就是标有他名字的这个椅子哈。对对对，大家有印象。无助 Testa， 没错，宇宙。大明星，对，金希澈。那在近期呢，我们这个希澈哥在这个 Instagram 里面啊，就上传了自己的这个认证照哈，在拍电视剧的时候做的我们偶像本色送给他的礼物，然后已经有图片了，虽然是发了有一阵子了，但是我们在这里还是要谢谢我们的贴心的暖男希澈哥。暖男，真的是暖男，大暖男。对啊，因为你看我们到现在偶像本色也出了很多期了嘛，对，然后礼物也发了很多了，今天这个认证照是我们第一次认证照，对。然后上过我们偶像本色的各位艺人朋友们，哎，你们小心了哈，接下来给礼物你们都要上传认证照给我们的。那就是如果要给牛肉的话，就要你知道一边跑，你不要威胁大家好不好？牛肉已经吃完了，说不定牛肉应该已经吃完了。对，然后大家为了认证照还特别去马特再重新买回牛肉，买一个一模一样也是可以了。好了好了好了，那还是要转回来要看一下粉丝们给我们的留言嘛。没错，对，偶像本色大家族的成员他们有留什么呢？一个 ID 叫做宋茜是我的阳光的朋友，他说我超级超级想吃部队火锅啊，部队锅。对，之前就看到很多 idol 说喜欢吃，很好奇是什么味道，马上要去韩国旅游啦，到时候一定要第一个就要尝尝部队火锅是什么味道。部队锅就是大拉面嘛，有拉面啊，有 ham 啊，有然后年糕。对，有年糕，然后还有泡菜啊。就是他们为什么叫这个，好像是说就是他们当兵的以前打仗的时候，在部队的时候，在部队的时候他们没什么吃的，就是把所有当时有的材料全部就是放在一起来炖，对，一起放来炖，对，反倒会变成一种味道很美味的一种，对对对对，很好吃，美食，而且很便宜，好像，对，有点辣辣的，一人份才10000多，而且、就是、两人份够你吃饱啊，没有，一人份还有7000的呢，没有，你要再加面还要加2000。哎，我们这样讲完以后，大家是不是不想来韩国吃部队锅了？很好吃，很好吃，真的一定要过来尝一尝。有机会可以过来尝一下。对，然后我们这边还有一位叫善良的道道，他说我现在是一名高三的学生，9月份就要去加拿大读大学了，担心出国之后不能好好适应。三位 MC 一开始也是一个人到这个人生地不熟的韩国，碰到这种问题，三位是怎么克服的？请给我一点勇气吧。你最后是在替他撒娇吗？没有，我是替他撒野。一个人在国外可以就适当的放纵一下，你知道吗？真是让人不知道怎么接你的话。说实话哈，到了这个国外是比较孤独了，孤单。对，就是尽可能就是交到一些好朋友。然后呢，如果真的是你是去读书嘛，去读书的话，肯定在学校的话，肯定会碰到很多好朋友，就是对，可能是跟一起中国从中国一起过去的，一起到加拿大的朋友。但是我还是要就是说。多跟就是外国的朋友在一起玩，对对，也是练语言，练第一练语言，然后当你的语言真正到达一个程度的话，那你就会非常的就可以撒开了玩了。对了，其实认识本地的朋友的话，当然是对你更有帮助的，因为你人生地不熟，那认识本地的朋友，那可以带你去很多好玩的地方啊，然后熟悉这个国家。其实语言是第一关了，对，语言是第一关，然后时间，我觉得时间是可以让大家可以熟悉这个环境。对对对，然后去慢慢适应它的一个过程。对，不要害怕。对，慢慢克服这个
这个过程就好了，我觉得是一个很好的经验，交给时间嘛，锻炼自己一个人在国外的生存能力。嗯，你这是什么经历？什么建议？就是实话实说，实话实说。我们其实社会就是这样，你知道吗？对啊，但是还是很感谢给我们留言的朋友们。目前呢，我们偶像本色来往扎堆的首尔游活动正在进行当中，首尔的风景、美食、音乐节目、体验等等很多精彩的活动都在等着你们。同时，每周还有精美的礼品送出，来往扎堆，期待大家多多的参与哦。对的，我们也在这个韩国首尔等着即将来到这边跟我们见面的各位朋友们。对，今天来到偶像本色做客的嘉宾会是谁呢？不要着急吗？着急吗？有点急，有点急。我觉得你应该急。我有点急，我好想见到啊。但是台本说不要着急，因为一会儿就会公开了到底是谁，我们一会儿见。偶像本色，是的，今天来的这一位真的是非常的多才多艺啊。他不仅仅是歌手出身的，而且他的演技也得到非常多人的认可。他就是谁呢？哎，等等等，演技得到认可，最近好像还有一个特别重要的事情要跟大家说，他是发行了一张这个个人专辑哈。对，他最新的成员，但是他发个人专辑。对，哦，所以大家欢迎 Tia 的吉尔吉，欢迎你哦，你好，你好，吉尔吉的，哇，또 Tia 가 지난 겨울때 四川省가서 네 공연했었었잖아요 그때 뭐 그때 중국어 좀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조금？ 조금 인사로 한 번 인사요？ 중국어로？ 네， 보여주세요。大家好，我是 TR 的智妍，我会上你们。哦，귀엽다，맞아요，맞아요。그리고또있어요？我爱你们。哦，啊，방금또하나있지않았어요？방금뭐하나있었는데？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아，그러구나。귀여워，귀여워，귀여워，진짜귀엽다。이거또남자로서이런귀여운중국어인사보면저는뭐귀여운거잘몰라요。그냥예뻐요。어느끼해，어느끼해，어떻게지？항상이런말많이안하는데。티아같이활동했었어요？아，저처음봬요오빠。아니요，우리옛날에되게옛날에그스타킹촬영했을때한번같이했었어요。정말요？그거한몇년전에요？사년전에。아너무오래됐어요。사년전？아너무오래됐어요。너무오래됐어요。너무오래됐어요。네，죄송합니다。기억안나만해요。왜요？아니에요。아니장난입니다。장난입니다。지금옛날보다많이잘생겨졌어요。어어떡해，옛날모습버리고지금기억나면돼요。네，그런이미지야。아，일단방송도해야되니까。네，네，여기서아니가말시킨잖아무슨。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네，중국팬분들도되게우산본색우리그웨이보있거든요。네，거기서또계속초대해달라고，초대해달라고정말요？댓글진짜요，진짜요？댓글막되게많이달았어요。중국에서인기많은거보면어떤무슨비교있어요？사실딱실감을못하겠어요。저희가중국을이제많이가보지를못했고한세번정도이제공연이나하러갔었는데그때이제공항에나와주시는팬분들이나되게많이나왔었어요？네，너무신기하더라고요。저희가처음에딱갔을때우리를어떻게알지？정말너무신기한거예요。많이공연장에도너무많이와주시고되게많이나왔었어요。깜짝놀랐어요。부럽다，또가고싶어요。뭐흔상님만，맞아요？나왔다나왔다，이만나왔어。맞아요。아유이번에는지연씨는솔로앨범나왔죠。아네。티아나중에멤버중에는처음이죠솔로앨범。어때요？멤버들이반응이어때요？아응원되게많이해주죠。일단제가너무떨리면서부담도많이되고，네네네，사실긴장이많이되더라고요。근데이제멤버들이랑다같이노래하다가혼자나오니까뭔가휴행하는느낌이있어요。저도되게궁금해요。혼자이제나오는데어떻게어떤느낌인지。약간외롭고무대가굉장히커보이는느낌？그무대를여섯명이채우다가혼자채우려니까약간좀뭐라그랬대많이비어보이지않을까라는약간근데노래좀힘들지않았어요？그냥노래는힘들더라고요。그혼자는다불러야되니까30초짜리노래를춤추면서혼자하려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룹이 있을 때는 누구 파트는 그냥 그때는 딱 카메라 하고 네. 표정을 지우면 되는데 그 빠지면 뭐 표정은 내 파트 아니라서 그냥 숙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아, 다들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혼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표정 끝까지. 그러면 되게 궁금하는데. 이렇게 우리 다 그룹의 멤버잖아요. 그렇죠. 회사 처음에 지현 씨한테 자 이제 서로 앨범 내줄게요. 네. 이렇게 듣고 기분? 느낌이 네. 뭔가 점점점점 물음표 이거였어요. 아 이거요? 네. 막 어 진짜요? 뭐 이렇게 막. 우와 서로 앨범 엄마 나 서로 할 거야. 서로 할 거야. 그런 생각 있었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바로 전화하는데.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런. 그런 좋아하는 기분이겠죠. 아 설마 내가 나? 네, 설마 나요? 어. 아,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그, 거고. 네. 그 다음에 좋아했다가 다시 걱정. 맞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근데 일단 네. 뭐 좀 이따가는 노래 들을 건데 네. 지금은. 약간 저는 알고 싶은 거는 안무가 항상 여자 그룹이 안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티아라 원래 안무가 포인트. 뽀삐도 있고 롤리폴리도 있고. 이번에도 특별한 안무 있어요? 이번에 박쥐춤이라고 있어요. 박쥐 어떻게 이렇게 겉옷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준비하고 왔구나.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주고요. 올려주세요. 어. 나도 있어. 이처럼 날개를 이렇게 펴다. 아 우리 다 일어나자. 네. 어 우리 이런 거 좀 짧은데? 이거 올려. 너무 짧은데? 차 올려서. 아이고. 이거 우리 큰인데. 아 이거 누구 이름? 아 이런 거.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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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괜찮아. 가슴 좀 보여주려고. 해봐. 이거? 좀 크게 좀 어색하니까. 네, 이거 위로 하다가 네버. 섹시하다 근데. 포기 못해요. 네, 되게 너무... 라인을 강조하는 춤이에요. 이렇게 뒤에 관객들 뒤에 있고 이렇게 뒤돌아서 네, 약간 뒤돌아서요? 옆으로 서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버. 에버. 포기 못해요. 에버? 어. 나 이렇게. 와, 되게 섹시하다. 되게 괜찮다. 네, 이번 안무의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캐치를. 이제 캐치를 했으니까 네. 그럼 노래 제대로 들으면서 안무도 다시 우리가 노래 중간에 살짝 따라하면서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지현 씨 새 노래 듣고 올게요. 1분 1초.
오케이. 어, 1분 2초. 你好, 跳起来好性感. 아, 왜 이다 상승来了. 운동 있는데 가슴도 바뀌었어. 이제 아, 아니 앉아서 춤추면은 엉덩이 안 보이니까 그냥 위에서 네. 너무 섹시하는 느낌이 나요. 아, 좋아요 노래. 잘려. 네. 일단 거기 그 후크 부분 되게 기억 남을 네버, 것 같아. 네버 어. 네버. 정도. 네버. 디그 그리고 뭐지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래랑. 감사합니다. 너무 여성스럽고. 또 소문에 듣기에 지영 씨도 요리 되게 잘한다고. 어떤 요리 되게 잘해요? 아니요. 어떤 요리 잘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는 걸 좋아하는 하는데 네. 못하는 분 편이에요. 네. 잘하지는 못하는 거 있잖아요.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역시 누가 낸 거예요? 역시 네. 그냥 소문은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면 하는 어떤 걸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숙소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봤었어요? 숙소 생활을 했을 때 맛탕을 한번 했었어요. 맛탕. 아. 이제 부엌이 난리가 났죠. 난 몰라. 나는 몰라. 멤버들한테 만들어줬어요? 그럼요. 언니들한테 이제 언니 먹어봐 하고 줬는데 네. 이제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양만 봐도 약간 아 맛, 어떻게 맛이... 이거를 먹지? 이런 느낌? 아 진짜. 티아나 중에 누가 제일 요리야? 잘해요? 요리. 효민 언니.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언니 요리 되게 잘하잖아요. 어, 비... 대결해야겠어.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되게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 네. 이름이 요리 본색. 요리 본색을 아.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어. 근데 요리 본색은 정말 저희가 처음에 하는 그런 코너예요. 맞아요. 옛날에 없었어요. 방송에서 아, 요리 처음이에요? 네, 요리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 맞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네. 그 지연 씨는 본색 안 해보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재료는 어 김밥이에요. 이거. 김밥. 김밥인데. 이제 저희 다 아. 맨날 알죠? 맨날 먹는 김밥. 네. 좋아하면서 미워하는 음식이죠? 좋아해요 그렇죠. 김밥? 김밥 많이 먹었죠. 그렇죠. 이동하면서 차에서 먹고. 근데 딱 활동할 때만 되게 많이 먹지만 어, 진짜? 활동 끝나고 끊어요. 김밥을 절대 만나지도 아니, 않아요. 되게 궁금한데 한국 방송국에 예를 들면 새벽에 가면은 막 리허설 했을 때 항상 김밥밖에 안 준비 안 해줘요. 맞아요. 매니저 오빠도 이제 맞아요. 또 그거 제일 빠르고 그거 그쵸. 제일 먹기 편하고 또 맛을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티아라 멤버들 봤을 때 몸 되게 다 좋잖아요. 날씬하죠. 막 몸 관리 같은 거 되게 제대로 하지 않아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아 아니요. 밥을 먹어야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죠. 저 주로 뭐. 뭐 그러면 차에서 김치찌개도 먹고 뭐 육개장을 많이 먹어요 저 아~ 차 안에서 저 근데 왜 항상 흘리면 짱이다 날씬한 여자들 흘리면 난리나 날씬한 여자들 항상 자기 밥 많이 먹다고요 나 다이어트 안 해 근데 몸이 이래 아 좀 얄미운 거죠 너도 많이 먹잖아 페이도 많이 먹고 그, 살짝 얄밉지만 그래도 활동할 때는 관리하긴 해요 어,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이제는 뱃살이 나와요 네, 말랐지만 뱃살이 네. 나와요 네. 평소에 김밥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엄청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갈 때 저희는 항상 김밥을 이제 싸가지고 갔는데 그때 만들어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걱정인데 지금 제가 해볼게요 오늘 이 코너는 이거 김밥을 만들어 보는데 나 해볼게요 아니 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어렸을 때 빼고는 없는 거죠. 아, 이거 그래요. 안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네, 이, 오늘 이 코너를 저를 위해서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걱정되네요. 아니, 네. 근데 오늘은 그냥 김밥이 아니고 약간 좀 특별한 김밥이에요. 그래서 지연 씨야, 지연 씨만의 아주 특별한 김밥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은. 네. 저희가 그냥 12가지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재료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맛있는 김밥이 어울리는 재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좀 아주 그냥 이상한 거 김밥을 네, 아주 그냥 말 안 되는 재료도 나올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누가 먹어요?
우리는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죠. 아. 같이 만든 거는데. 원래 네, 대본에서 그죠? 대본에서 네. 우리 셋만 먹는 거였었는데. 네. 근데 안디라고 했어요. 지현 씨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네. 다 같이 먹어야죠. 한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만들었으면 같이 노력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지현 씨 관한 퀴즈를 지현 씨가 내면 네. 우리가 정답을 맞출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우리가 맞춰야지. 네.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해야죠. 맞춰야지. 잘 맞춰 같이 해야지 네. 다 같이 할 수 한 네. 팀이니까 같이 화이팅 한번 하자. 같이 화이팅 해야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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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맛있는 김밥 나와야 해요. 역시 그렇게 걱정돼. 깜짝이야. 얼마나 걱정되는데 같은 말 나왔어요. 자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네, 뭐예요? 첫 번째 퀴즈 대한 재료는 오이랑 고추예요. 고추. 괜찮다. 많이 나오는 재료 있네요. 네. 근데 둘 다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에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네. 문제 낼까요? 네. 자 지현 씨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어? 한 잔에? 아이유가 최근에 같이 본 영화는? 1번 주연화 아이유 최근 칸다 이부 띠엔이 진짜 1번 1번 겨울왕국 민쉐치이벤 2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3번 영린 니리 4번 없다 없다 메이요 요즘 영화면은 난 요즘 2주 동안? 아니면 1주 동안? 최근에? 최근에는 한 달? 아니 그날 전에도 최근이잖아. 그럼 네 미국 영화 좋아해요 아니면 한국 영화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영화를. 다 좋아해요? 네. 그러면 아이유랑 둘이 갔어요? 둘이만 갔어요? 그쵸? 여기 문제가 이제 지영과 아이유가 둘이만 이거 어려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저는 네. 겨울 왕국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요즘 이건 내려져요 영화 이제 안 나와. 저는 스파이더맨 요즘 말고. 저는 스파이더맨. 나는 겨울왕국. 겨울왕국? 나는 겨울왕국 같아. 여자들 항상 이것만 좋아하잖아. 아니 나 스파이더맨. 아 왜 이래? 아니야 스파이더맨. 요즘 스파이더맨 핫했냐? 아니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예요? 이유는 저만 알면 돼요. 뭐? 아니 우리 한팀이잖아. 아니 한팀이잖아.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뭐지? 아니 또 겨울왕국도 나는 겨울왕국 같은데? 아 잠깐만 그러면 나는 일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언니는 스파이더맨? 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러면 나도 스파이더맨. 아 근데 겨울왕국인 인기 한데. 그러면 네 알려주세요. 네. 아닐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봐봐. 네. 아니야. 내 말이 겨울왕국이지. 4번이에요. 에? 없다? 네 없어요. 아 둘이 친하지 않아요? 아 뭐야? 아니 친해요. 친한데 최근에 본 영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보는 영화는 뭐예요? 저 사실 아이유 씨랑은 이제 영화를 안 보고 항상 만나면 밥을 먹었어요. 문제가 좀 애매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애매했죠.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아이유 씨랑 친해졌어요? 아 드라마 아니요 예능 프로그램에 영웅걸이라고 있었는데 1박 2일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막내고 둘이 동갑이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거의 1년 가까이로 촬영을 해서 많이 친해졌죠. 1년이면 진짜 많이 친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또 주로 둘이 만나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밥을 해줘요. 아 해줘요? 네. 아이유 씨는 요리 잘해요? 요리 되게 무시하는 목소리만. 무시하는 목소리만. 너 이 말 할 때 이미 우리 지현 씨 요리 못하는 거 무시한 거 아니요 괜찮아요. 요리 둘 다 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근데 둘 다 못한 거 아니죠? 아니요 저보다는 아이유가 더 잘해요. 그럼 영화 보면은 누구랑 같이 보러 가요? 저는 아무래도 남친? 아유 멤버 언니들이랑 자주 다니죠. 남친 없까 봐. 아싸! 너도 없어. 이상해. 그럼 빨리 재료 뭐예요? 그러면 고추 되는 거죠.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답은 오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당근. 근데 네. 진짜 매울 것 같아. 저거 청양고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야. 이거 김밥 많이 들어가요. 우리 청양고추는 많이 먹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재료는 이렇게 보면 당근이에요? 당근하고 겨자. 겨자. 당근. 찌에모. 찌에모.
침 원래 넣어요? 안 넣지. 안 넣지. 겨제는 안 넣지.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근데 원래 김밥 종류 되게 많았으니까 막 안 넣어도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근데 저거는 먹으면 되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맞춰서 맞춰야 돼. 이거는 꼭 맞춰주세요. 이렇게 막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조금 힌트 조금 힌트 두 번째 문제. 네. 네. 보여주세요. 짠. 티아라의 데뷔 프로그램은 1번 음악 중심. 아 이거도 2번 라디오 스타. 3번 무한 도전. 4번 인기가요. 잠깐만. 1번 2 하고 3는 절대 아니야. 어 맞아. 4도 아니에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데뷔 무대이면 티아라 데뷔 무대이면. 네 티아라 데뷔 무대인데. 1번 아니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조금만 힌트 줄게요. 같이. 저희가 평범하게 데뷔를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데뷔 처음 데뷔하는 무대 잠깐만 데뷔했을 때 그날 첫 무대에서 뭐 노래 불렀어요? 아니요. 왕곡을 아, 부르진 않았어요. 왕곡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한도전. 2번 아니면 3번. 아니야 2번. 평범하게 데뷔하지 않아서 1, 4는 그런 음악 중심이랑 인기가요는 아니고 무한도전 라디오 스타 중에 고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영어만 돼 있으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 그냥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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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오! 진짜 다행이다. 근데 결제 안 일어났어. 왜요? 특이하죠. 왜요? 가수는 왜 라디오 스타에서?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좀 특별하게 네네네. 데뷔시키고 싶어 하셔서 라디오 스타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했죠. 뭐 했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바로 토크쇼 시작했어요? 네. 그 근데 그거 더 낫지 않아요? 무대 바로 하면 더 무서운데요. 왜 그러세요? 가수인데 무대 바로 하면 당연히 좋지. 긴장하잖아. 긴장하지만 좋지. 얼마나 잘 준비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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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는 아니죠. 데뷔. 아, 네 미안합니다. 데뷔할 때는 진짜 말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신인이고 말 엄청 무섭고 맞아요. 뭐 재미로 할 수도 없고 또 엄청 진지하게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엄청 또 이제 대선배들도 앞에 앉아서. 맞아, 되게 맞아. 엄격한 질문들을. 맞아. 그러면 그때 기억나는 질문 뭐였어요? 제일 기억나는. 왜 라디오 스타에서 데뷔를 하냐? 멤버들 다 모르는 질문이에요. 되게 다들 모르는데. 직설적으로 물어보셔서. 아 진짜요? 어떻게, 뭐지? 어떻게 대답했어요? 뭐지? 우리 왜 여기서 데뷔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너희가 가서 해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와 진짜. 그만큼 믿는 특별합니다. 건가요? 그러신가 그만큼, 봐요. 어, 그만큼 믿어주시는 네. 건가요? 되게 강하게 키우셨죠, 저희. 근데 보통은 그룹에서 담당은 누구죠? 토크 말 담당. 많이 하는. 소연 언니. 소연. 네. 맞아요. 아. 네. 아. 다행이에요. 우리 당근. 아, 네. 근데 진짜. 두 번째 진짜. 맞췄으니까. 겨자가 당근 아닙니까? 받았어요. 진짜 지금 네. 좀 가슴 돌려. 세 번째. 아. 세 번째 재료는 세 번째는 뭐예요? 와. 햄. 제가 좋아하는 햄이랑 햄. 고추장. 아, 두 개 다 좋은데? 아니야 고추장 싫어. 고추장 안 해? 일단 청양고추 있었으니까 고추장. 어, 햄. 그죠 햄. 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햄. 햄 필요해 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팅하자. 화이팅해야겠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잘,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귀여워. 좀 봐주세요. 아, 문제 낼게요. 네. 짠. 2014년 현재 중국에 있는 지연의 중국 팬클럽 이름은? 뭔지 알겠어요? 팬스 클럽 명칭은? 티아라 아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Queen of the Tiara. 티아라. 그리고 I love 지연. 지연 China. Parkjian.com. 나는 뭔가 네 번째인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Parkjian.com.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아 이건 어떻게 힌트를 주시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중국 팬들도 그런 거 좋아해. 막 지연 차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 그렇죠. 우리는 중국 팬들아. 그래서 네, 그렇죠. 알려주는 거 좋아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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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힌트 좀 줄 수 있다면? 힌트 좀 줬어요. 아 표현이 눈치 진짜 빠르네요. 아 그럼 3번. 3번 맞아. 나 사실 햄을 먹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햄 먹고 싶어요. 네 3번. 3번? 3번? 네. 3번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아 몰라 진짜. 자, 근데, 잠깐만 근데 중국 팬분들 I love 지연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 아니야 원래, 근데 원래 많이 해. 그치? 옛날에 옛날에 그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 3번. 그렇지 않겠죠? 아니야. 글쎄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무조건 3번이야. 아, 그래요? 3번? 네. 지연 차이나? 하나, 네. 둘, 셋. 아! 요! 아, 이제 햄도 받았어. 아, 이거 남자 더 많아요? 여자 더 많아요? 저는 남자 더 여자분들이 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스랑 비슷하네요. 아닌가? 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남자 팬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현 씨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이. 어, 맞아.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어, 그 야, 순간 여기 이분 바로. 뭐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자 되게 좋아하더라고. 계속. 아니에요. 네. 너잖아요, 네. 너잖아요. 진짜요. 네.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귀엽고 섹시하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 어떻게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네. 빨리 중국 가야 되는데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중국 한 네 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네 번 중에 제일 기억 남는 팬 팬? 중국 팬 마 이름까지 나와요? 아니네 그냥 왕관 쓰고 아니면 계속 쫓아다녔다 막 이런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치아라 이제 무대 의상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똑같이? 네. 똑같이? 네. 어떤 거? 특이하다. 빠삐빠삐? 빠삐빠삐 장갑도 굉장히 많이 끼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치아라 M4라고 유닛 활동을 네, 했었는데 네 명 같이 그때 의상을 이제 남성 팬이 입고 있는 걸 진짜요? 네. 되게 나, 기억 남겠다. 네. 기억 남겠다. 우리는 중국 아직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팬들이 다 그냥 맞아. 무대 의상 입고 나오겠어요. 다 무대 의상 입고 나와. 그럼 일단 지엄 차이나 네. 예, 팬분들한테 아. 조금 인사. 大家好. 한국말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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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팬분들 항상. 너무 죄송하고 빨리 찾아뵈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조만간 빨리 중국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귀엽다. 그러면 뭐 웨이보 같은 건 뭐 없나요? 이제 중국 팬분들이랑 좀 같이 제가 SNS를 따로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이제 중국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뭐 웨이보 SNS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자주 지은 씨 사진도 볼 수 있게. 맞아. 네네. 그러면 아, 다음 문제 네. 이제까지 우리 고추랑 당근랑 햄 받았어요. 일단 다 좋은 재료이네요. 다 맛있는 재료예요. 네. 좋아요. 네. 자, 네 번째 고추 조금 아니요 아, 맛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재료는 뭐예요? 계란이랑 저 케첩 케첩 입는 김밥이 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본 거.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것 같아요. 캡처하면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햄 찍어서. 그러니까. 그럼 찍어서 먹게. 어, 나 계란. 어, 너무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짠. 티아라의 노래 롤리폴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롤리, 2번 폴리, 3번 몰라. 4번 투나잇. 잠깐만요. 몰라는 그냥 몰라 이 가사지. 그냥 롤리폴리 처음부터 부르자.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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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폴리 아니다. 롤리라는 거야. 오오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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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롤리 아무튼 포인트라서. 그냥 투나잇. 투나잇은 아마 그냥 포인트로 살짝 근데 몰라도 되게 뭔가 많아요. 처음에 뭐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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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맛있기도 하고 롤리 폴리 같기도 롤리 하고. 같은데? 롤리 같아. 롤리 폴리 따로 있어요. 아니 그냥 롤리는 좀 더 많은 거 같아. 많이 나와. 왜냐면 롤리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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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아 롤리인 거 같아요. 롤리 1번. 네. 1번 네 다시 알려주세요. 안 해도 돼요? 아, 네. 할게요. 할게요. 뭐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좀 재본 적이 없어가지고. 투나잇? 아니 투나잇 아닌 것 같아요. 난 투나잇. 나는 롤리. 1번. 롤리? 응. 너는? 빨리. 롤리 아니면 몰라도 몰라. 아 난 롤리 같은데. 롤리 그러면 1번. 1번이야? 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다행이다. 나 몰라는 진짜. 진짜요? 아 내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소리 너무 빨리 쳤어. 너무 크게 와. 쳤어. 몰라. 와. 근데 몰라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응. 그쵸. 근데 롤리가 아무래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아, 불어 죽구나.
알았어요. 아, 네. 한번 좀 길게 한 번만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여기만 해도 롤리가 지금 세 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번. 네 번.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란을 받았어요. 맛있겠는데요? 아, 맛있겠다. 그,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도 되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아, 맞아. 티아라 중에, 아, 티아라 그 타이틀곡 중에 네. 어떤 노래 제일 좋아요? 지현 씨가. 히트곡 중에. 히트곡. 저는. 타이틀곡. 뽀삐뽀삐. 뽀삐뽀삐. 그 노래 중국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진짜 인기 많아요. 진짜요? 이거 정말. 대만 어떤 연예인을 네. 중국어로 다시, 바꿔서 다시 네. 중국어 버전 만들었어요. 어, 정말요? 네. 진짜 그거 우와. 이거 중국에서 짱이었어요. 네, 진짜 떴어요. 모든 사람 다 클럽에서도 다 클럽 나오고 가면 네. 이, 아, 클럽에서 그 노래 나와요. 네. 리믹스로 다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티아라가 좀 그럼요. 저도 대표 노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1위를 했던 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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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방금 네 번째 계란 받았어요. 하면서 계란. 일단 와, 다 좋은 거네. 일단 지금까지는 다 좋은 재료들이에요. 네. 다음 거 나오는 방금 나오는 재료는 네. 마지막. 저거 설마 우엉과 우엉은 뭐예요? 지렁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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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진짜 이거 너무한다. 잠깐만, 우엉과 좀 많이 나와요. 김밥 중에 나오죠. 맞아, 이거는 맞아. 다른 젤리는 거고. 말도 안 돼요. 젤리 완전 이상해. 아, 저건 진짜 좀 심하다. 젤리 심하다. 근데 와 그래도 진짜 지롱이 갖다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고맙죠. 어. 네. 젤리는 갖다 주시니까. 우리 마지막 문제죠. 네.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질문. 파이팅 파이팅. 그 문제 주세요. 문제예요. 짠. 최근 지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자 연예인은 1번 김수현 씨, 2번 이민호 씨, 3번 저스틴 팀버레이크, 4번 성룡.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설마. 네 번째 빼. 성룡 형님은 이제 좀. 형님이죠. 따거. 형님이죠.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정말 멋있죠. 일단. 김수현 씨랑 같이 작품한 적이 있어요? 드림아이 2 촬영했을 때 이제 김수현 씨가 카메오로 그때 그러면 이민호 씨랑 그러면 좀 최근 아니죠? 김수현 씨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제가 잘 모르겠다. 아, 섹시한 남자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좀 귀여운 남자 좋아해요? 아니면 성숙한 남자 좋아해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재밌는 사람? 성룡. 네 번째네. 네 번째네. 성룡 형님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웃기시고. 와, 그러면 김수영? 이민호 씨는 뭔가 웃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스틴 버는 진짜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다. 웃기. 아! 저스틴 버는 웃겨. 싱글 레디스 막 수영복 입고 춤추고 막 그랬었어. 마음이 설레. 근데 설레 했던 말이는 사귀고 싶은 아니 근데 건가? 최근 작품이 있는 사람이 더 그러면 더. 김수현 아닌가? 드라마 네 김수현 아니 근데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김수현 보통 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나는 김수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별 그때 너무 인기 많았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교수님 그래요? 그래 1번 김수현 하자. 네 김수현 할게요. 김수현이에요. 1번이요? 네 정답 알려주세요. 어떡해. 아 지롱이라서 젤리라서 지롱이라서 하나 둘 셋 아 마이 갓 뭐예요? 저 4번이에요. 4번. 내 말이! 야. 아니 나 처음에는 나는 1, 2번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재미다고 하면은 근데 성룡 선배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설레했어요? 제가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따거? 따거. 따거 형님의 영화를 다 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망했다. 지롱이.
나는 처음부터 성룡 형님 빼고는 내 성태군에서 에 이렇게 뺐죠. 아, 설마 이랬죠. 근데 예를 들면 진짜 성룡 형님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 뭐 있으세요? 아 그냥 너무 팬이라고.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또 왜냐면 아니에요. 잠깐만 왜냐면 우상 선수 진짜 중국 팬분들 많이 보거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많이 보거든요. 또 어떻게 하다가 북경에 택시 타고 택시 타다가 성령, 여기 티셔 나왔어. 성령한테 택시 탔대? 지현 씨 편지 영상 편지 볼 수 있는 말이죠? 볼 수도 있지. 에이, 그래요. 뭐? 뭐 따고라고 따고 네. 成龙 따고 成龙 따고 성룡 따고 한국어 잘해요 되게. 아 맞아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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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고요. 이렇게 위험한 액션도 항상 이렇게 대역 없이 소화하시는 거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너무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네. 나중에 진짜 성룡 따그 만약에 기회 되면 영화도 한국 와서 뭐 시사회 같은 거 하면 솔직히 그때 그쵸. 만날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연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성룡 형도 뭐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하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쵸. 네. 화이팅. 네. 아, 자 방금 우리 이상한 체립 받았습니다. 지롱이 받았어요. 아우 나 지롱이 진짜. 마지막 재력이 뭐예요? 마지막 단무지랑 딸기. 저건 딸기잼. 와 지렁이랑 딸기잼은 정말 샌드위치인데. 진짜 이거 좀 이상해. 근데 김밥 만드실 때 그 단무지 꼭 들어가야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 무조건 받아야 해요. 아 깻잎 없어서 괜찮아요. 우리는 단무지 제가도 개인적으로 이번 문제는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 가장 힘이 됐던 팬들의 말은 1번 마음도 얼굴도 이쁜 사람. 2번 널 믿어 항상 같이 하자. 3번 너는 나의 비타민. 4번 5년째 일편단심 지연팬. 이거 지현 씨한테 안 쉬워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을 해봐.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든가. 나는 1번.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1번? 아니, 나 듣고 싶으면 1번 듣고 싶어. 아, 근데 듣고 싶은 거. 아 제일 말 힘이 되는 거. 힘이 나는 힘이 되는 거는 2번이야. 나였으면 나는 2번. 저는 2번. 너를 2번. 믿어 같이 함께 계속. 이거 빨리 주세요. 아, 이거 뭔가 알 것 같아. 연속 5년은 맞아요. 2번 맞아요. 2번. 바로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땡땡땡땡. 맞아요. 역시 똑같아요. 역시 똑같아요. 똑같아요. 계속 영원히 같이 함께하자. 함께하자. 네. 그거는 제일 힘이 좀, 됐던 말이. 맞아요.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안전하게 단무지 받았죠? 지렁이. 지렁이만. 그러면 이렇게 먹자. 이렇게 지렁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다른 거 다 먹고 마지막 지렁이 디저트로 먹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먹는 걸로. 안에 안 넣어도 돼요? 괜찮다. 안 돼요? 다 넣어야죠. 넣어야죠. 다 넣어야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연이의 특별하는 김밥을 재료 다 받았습니다. 재료를 받았습니다. 네. 네. 와. 고추장, 당근, 햄, 스팸, 계란, 지렁이, 단무지. 단무지 세상 네. 하나밖에 없는 지렁이 김밥. 지렁이 김밥이죠. 자, 이제 우리 김밥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 계신 스태프들도 하나씩 먹으려면 지아랑 우리 패시도 같이 만들어야죠. 야, 우리도 같이. 아, 그렇죠. 네. 같이 다른 거 제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우리 한 곡 들으면서 네. 지연 씨가 만든 특별한 김밥을 기대할게요. 네. 그러면 지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이거로 들을게요. 빠삐빠삐. 빵 빛나. 심한. 이 다음에 빵 빛나. 나는 내 거로 만들 거야. 어머. 그래? 그 다음에 아니 아니요 아 그렇게 넓게 깔아야 되니?
넓게 깔아야 돼. 그렇게 넓게 깔아야 돼? 아니 그리고 너, 잠깐만 너무 두껍게 깔면 네. 터져. 아, 그래? 안 돼. 이렇게 역시. 그다음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나? 이 김밥 충분 나온 나지만 아니죠? 아, 김밥 그렇게 많이 넣어요? 옛날에 김밥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저는 그냥 스태프들한테 배웠어요. 이 정도면 돼요?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해야 돼. 이렇게 좀 더 얇게. 네. 그다음에 뭔가 네가 든든함이고 소사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제 올리면 되나? 고추장은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말리면 돼요. 어 이거. 자 지로이 잘 앉아 있어. 어디 딴데 가지 말고. 이거 넣으면 어떤 맛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지롱이 두 개 나요. 밑에 이거 밑에 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아? 어 기억이 안 난다. 머리 좀. 봐. 삼각형. 뭔가 원래 참기름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그 맛이 있어. 어, 맛있는 냄새 나.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썰면 돼요.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일단 지금 모양도 일단 좀 괜찮아. 아 또요. 그러니까. 오, 페이가 제일 안 예쁘게 나왔어. 아, 아니야, 내 거 그게 제일 예쁘다. 얘, 너 무섭다. 너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잘라면 되나? 잘 자르면 돼요. 잘 자라야 해요. 터질 것 같은데? 아, 내 거 터졌어. 아, 이게 뭐지? 어? 어? 터졌어. 원래 칼지 뭐. 어? 안 터졌네? 네. 어, 지금 진짜 예쁘게 자랐어. 그니까 내 거 첫 번째 실패. 아 지렁이 나왔어? 지렁이 나왔어. 꼬리 좀 되게 빠르다 너. 잠깐만 내가 왜 제일 못하지? 어 지렁이 다 떨어졌어. 맛있겠다. 그니까 맛있을 것 같아. 끝났어요. 오. 그냥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지롱이 내 거 제일 안 예쁘다. 어, 아니 지아 것도 괜찮아. 내 것도 아니 그냥 봤을 때 다 맛있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참기름을 끝에 살짝 묻혔으면 안 맞아, 안 풀리는. 맞아. 내 거 다 풀렸어. 뭔가 모양을 봤을 때 괜찮아요. 우와 지롱이 나왔어. 마지막 자, 됐다. 다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오케이. 첫 네, 모든 거 김밥 네 우리 완성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김밥 파티 시작합니다. 네. 와 자 방금 조미 어디 갔지? 아 됐어요 됐어. 네. 상관이 없어. 방금 같이 김밥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러면 지현 씨가 만든 특별한 김밥으로 김밥 예!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우! 와! 생축하합니다. 생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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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소원 소원 이거 나간 거라서 지현 씨 생일이라서 맞아요. 지금 특별한 생일 파티 갑자기 깜짝 파티 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해요. 자 제가 들어서 네. 소원을 빌어야죠. 소원이요. 소원이요. 자 이번 솔로 활동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얼른 중국에 가서 중국 팬분들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역시 여성스럽게.
방송 와서 깜짝 놀랐어. 우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밥. 네. 바로 김밥 먹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 근데 나 진짜. 네. 궁금한 거, 우리가 원래 생일 파티 때 이제 친구들이랑 살짝 뭐 모여서 하잖아요. 네. 시간 있으면 진짜 그쵸? 정말 뭐 네. 친구들까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네. 같이 생일 파티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인이랑 케이크랑 같이. 와인이랑 네. 케이크랑. 아, 진짜요? 김밥, 네. 와인, 케이크. 다 티아라 지연 씨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티아라 와인. 그리고 여기 네. 지연 해피 와 티아라 데이. 여기 다 써 있었어. 오, 맞아요. 진짜요? 지영 해피데이. 이거 맞아요. 네, 만든 거예요. 지연 씨 위해서. 이어서 딱. 오, 다 여기도? 오, 나 못 봤어, 이거. 다 가져가서. 이제 파티용. 이런 거. 진짜 파티할 때 이렇게. 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영 해피데이. 맞아요. 와인도 아, 티아라 와. 자 진짜. 일단 그래도 오늘은 김밥 파티니까 네. 네. 먹어봐야죠. 우리끼리 방금 지렁이 김밥을 한번 먹어봐야죠. 네. 아. 여기도 지용이 데이 지용 해피 데이 이렇게 진짜요? 네 펑크 펑크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자 우리 언니들 같이 이제. 맛있게 네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제가 만든 걸로 제가 한번만 아, 이 지렁이 진짜 보기 싫어. 지렁이 봐. 되게 얄밉게 여기 누워 있어. 이거 너무 크다. 먹어요? 지렁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작은 거.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나? 한국 와서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 중에 제일 이상한 김밥이야. 근데 씹었지, 지렁이. 어깨? 근데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오빠? 조금 뭐가 먹을 때 느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아, 우리 스태프들이 한번 먹어봐야죠. 우리가 자, 자 먹고 싶은 사람 쏭! 없네? 없네? 어떻게? 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쉬어야죠. 저희가 직접 만든 건데. 지렁이 김밥. 와 이게 진짜 어려워. 아 이게 지렁이. 오 맛있네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고추장랑 뭐 캡처 이런 거 안 들어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언니 오빠도 다 너무 맵다고 맞아 좀 이상하지만 뭐 그래도 오늘 지연씨 만들어주는 세상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김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뭔가? 좋았습니다. 네. 와, 네, 와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진짜요. 어때요? 어땠어요? 아, 좀 되게 신선한 방송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꼭 티아라 단체로 맞아, 맞아.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러면. 여기 다 앉아서 다 같이 뭐 지렁이 말고 나 다음에 뭐 곰돌이 다음에 곰돌이 김밥 아니 다음에 우리 좀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제대로 거. 좀 어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도 요리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페오니한테 맡기겠습니다. 아 나한테? 네 요리왕. 그러면 PD님한테 맡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저희 중국 팬분들한테 끝인사 한번. 네 또또 쭈쭈 我的性格 와이님은 바이바이 多多支持 지연의 신智연의 신歌 一分一秒 对谢谢啦 而且真的是 刚好赶上节目的时候过生日 对对对 真的要祝他 생일 축하하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솔로 활동 정말 많은 사람 받으면 좋겠어요 也希望尽快可以来到我们的中国 进行自己的个人活动不光是台对对对是的是的所以各位中国歌迷一定要多多支持我们的新歌一分一秒 加油咯 好, 지영 씨 안녕히 가세요. 谢谢, 来到 偶像 本色. 谢谢.
像本色，你没反应过来吧？哎呦，赶死我了！刚吃口蛋糕，没有，刚刚在节目中吃太多，Q 太快，你知道？我好怕，我现在会打嗝哦。哇，今天太幸福了，真的好开心啊！对，吃的这个吉恩做的这个，而且他好像是第一个，就是我们在 closing 的时候没有做 ending， 还不离开现场，一直在吃蛋糕，不离开现场在吃蛋糕的吃蛋糕的嘉宾，好可爱，好可爱，对，太开心了，我今天真的很开心啊，很开心 ，very 开心，不是你最开心了，今天我最开心了，都嗨了，一般有这个女嘉宾过来就特别开心，是的，是的，各种对大家说我爱你，各种对女嘉宾表白，受不了你了，职业对不对？对对对对，很重要，很重要，对。然后我们最近这个不光是那个偶像本色，每期都有很多精彩的艺人啊，然后要提到最近这个世界杯要开始了，是的，巴西世界杯，对，然后韩国的朋友很喜欢足球，所以非常期待这个世界杯，对，然后我们相信如果集中精力做事情的话呢，这个时间会过得特别快。哎，这句话为什么要接在世界杯后面、啊、就是说马上就要开幕了，希望大家不要等太久、哦、不要觉得等待那个时间太久了、啊、嗯，对对对，其实我也挺想知道就国内的朋友们，你们到底六月你们会做什么呢？嗯，考试吧，对不对？六月是考试高考的时间吗？对，是月初吧，月初是吧，月初的时候是高考、而且一般的学生也都快临近这个期末考试了，对对对对，所以希望大家一定要加油，对，而且就是告诉我们、一定要留言告诉我们，告诉你什么？学习很紧张，没有啊，所以我很紧张，就是他有什么就是烦恼啊、或者是想快乐的事都希望你们能跟我们偶像本色好一起分享 DJ 分享一下，嗯，是的是的，那周密下周的嘉宾是谁啊？啊，这个我要告诉你吗？其实你问我，好吧，你就别告吧，我不想知道、啊、你不想知道，大家想知道，我不想知道，可是是不能说的秘密哟，每期都希望给大家带来一个非常惊喜的一个状态，对对对对，希望有很多、精彩的一个嘉宾和内容呈现给大家，所以希望大家每一期都同一时间敬请期待我们的这个偶像本色，是的、今天的节目要跟大家说再见了、那下周同一时间我们在这里跟大家继续见面，好的，要喊喊我们的口号吧，对，三，偶像本色，下期见，下周见，我们就不要骑好了，永远都不能骑永远都不能骑